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식입니다. 요즘 윤석열이 다리를 쭉 뻗고 자고 있다고 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 조국이 되면은 검찰 개혁 때문에 사소한 충돌, 아니면 대충돌도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내 손에 안에 있다, 꽉 쥐고 있다, 꼼짝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마디면은 조국 수사하면은 작살 난다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웃고 있고, 조국은 울고 있고, 문재인은 인상 팍수고,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석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 대운이 들었습니다. 예. 조국이 뭐라고 해도 찍소리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딸 문제 살짝만 조사해도 이거 그냥 박살이 나는 거고, 예, 또 조국이 임명이 안 되더라도 또 실세 총장으로 남을 수 있고, 아, 완전히 양손에 떡을 쥐었습니다. 글쎄요, 그 청문회를 거치는 이 장관 후보들이 나올 때마다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신상의 네. 그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곤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참 저희가 입을 다물 수가 입을 없습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국 이 법무부 장관 후보의 지명이 참 문제가 많다 반대하는 입장이면서도 네. 그래도 워낙 그동안 조국 이 후보가 참 그야말로 깨끗한 어떤 한 마리의 학인 것처럼 또 그러고 세상의 정의는 혼자 다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고 예. 또 특별히 뭐 이렇게 공직 생활이나 기업 활동도 안 하면서 학교 교수로만 지내왔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그간에 특별히 우리가 예. 또 알고 있는 뭐 산후맹 그것은 젊은 시절의 예. 어떤 하나 이념 문제니까 지금 와서 법으로는 문제 삼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네. 그래서 그 밖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틀어서 뭐 먼지 안 날 수 있냐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은 먼지도 안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털었더니 막 쓰레기가 나와. 먼지가 아니라. 어쨌든 네. 저는 참 어쨌든 우리가 개인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업무 능력, 자질, 성과 이런 부분 외에 이런 신상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저도 아직은 조금은 마음에 좀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이 대목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공인의 자격을 네. 놓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좀 객관적이고 좀 치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이 가족들과 또 그 저 뭡니까 그 동생들의 예. 그 여러 가지 지금 아, 위장이요 예 위장이요 문제며 예. 또 부모님이 운영했던 학교와 또 문제. 건설 회사 간에 예. 아버지가 학교 재단도 인수해서 운영하시고 건설 회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건설 회사와 학교 재단 간에 서로 소송판이 벌어지고 예. 그 소송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 전면에 나서 있는 둘째 아들은 이제 이혼을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채무는 다 피하고 또 우리가 적어도 끈덕지가 있는 그런 권리는 계속 소송을 해서 이 권리를 확보해 놓고 예. 말이죠. 또 현재 학교 재단에 관계하고 있는 나머지 가족들은 그러한 재단을 상대로 한 그 금전 청구에 대해서 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 그것을 수용을 해서 그렇게 권리를 만들어주고 예. 있는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국 후보 본인의 지금, 그 딸, 딸이 다녔던 부산 의전원에서 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사 비리 문제. 예. 이런 부분들 가운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도덕성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형사 사건화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 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도 지금 네. 고발장을 제출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현주 의원도 고발장을 제출을 네. 했고, 근데 시민단체도 제출을 했고, 앞으로도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예. 고발이 예. 예상이 되고요. 예예. 또 이미 정치권에서 고발한 부분, 또 이미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예. 이 사항을 지금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항은 그냥은 결코 청문회 하루의 어떤 그 서로 치고받고 공방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검찰 내에서 서울지검에서 지금 워밍업을 하는 검사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 워밍업. 됐어. 예, 언젠가 계기가 거죠. 되면 이 네. 계기가 이제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청문회가 예정대로 될지도 지금 네. 미지수입니다만 왜 후보 사퇴하면 청문회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지 청문회를 거쳐서 좀 더 이런 상황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각이 될지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찰이 이 수사권의 칼을 드는 시점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없죠. 이게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학사관리 같은 경우는 네. 부산지검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부산의전원에서 일어난 딸의 학사 비리 문제는 지금 혹시라도 이 딸 문제가 뭐 그러냐 이렇게 혹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먼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2년 전에 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놓고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대 현 총장, 입학처장, 교수 3명, 5분의 교수가 구속까지 되었던 그렇죠. 그 딸의 내용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딸의 학점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도 야당 국회의원 김성태 의원이 딸이 예. KT라고 하는 기업에 취직한 것을 가지고 즉 딸이 취직된 것을 그 의원이 뇌물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닦은 딸이 취직한 것을 예. 의원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한 겁니다. 예. 또 딸을 취직시켜준 KT 사장은 뇌물 공여로 했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의전원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도 딸의 학점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 등등 그런 것이 앞으로 아마 큰 내관이 될 것이다. 내관이죠.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특히 젊은 20대가 봤을 때는 열받는 일인데 네. 부산지검장 하셨으니까 예. 부산에 또 많은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제 네. 연구에 전혀 관계없이 아니 그래도 그 후배들 지금 거기 있을 텐데 분위기가 아마도 어떤지. 예. 제가 볼 때 제 예감으로는 하루 예. 이틀 내에 부산 의전원의 학생들이 나는 집단으로 어떠한 예. 의사표시를 할 것이다 할 이렇게 보여지고 예. 예. 만약 여기서 어떤 우리가 아니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참 그런 선언이 나오고 하면 이게 정말 이거는 걷잡을 수가 단순히 없죠. 조국 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부 전체, 이 정부 집권 세력 전체의 도덕성, 도덕성이 그야말로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예. 되면 저는 이 어떤 사정기관 수사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봐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과 만약에 조국이 네. 임명 강행을 해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겠어요? 누가요? 예. 조국이. 아 조국 수석이 예. 만약에 법무부 장관 예. 임명을 강행할 안 될 거라고 경우에... 저는 확신하지만 되면 완전히 힘이 빠져갖고 식물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검사들에게 예, 그러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이 그렇다고 무슨 이게 완전히 사실이 사실과 다른 무슨 오보 왜곡이라 하면 모를까. 그런데 지금 드러난 상황은 우리의 경험치으로 보면 이게 틀릴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 대형 게이트예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총장이 뭐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뭐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내기야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검찰로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총장 부담도 이제 저 서울 검사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네. 정말로 참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참 뭐 주목이 됩니다. 예. 여기서 계속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태우 수사관이 한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말이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사건도 있고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쫙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이 검사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먼 얘기도 아니고 2년 전, 3년 전 정유라
와 관련해서 이대 참 총장과 교수들을 조사할 때그 그러한 어떤 그 강도 네. 또 최근의 그 김성태 의원 딸 그런 취업 때 조사했던 그 강도 왜냐하면 자식의 문제를 갖고 사실은 부모를 이렇게 옥죄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못할 일이기도 합니다. 예. 부모로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맞습니다. 딸 예. 문제, 자식 문제를 갖고 검찰청에서 어떤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조사를 하면요. 조사받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다 그래요. 뭐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좋은데 부모나 자식을 갖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 참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때로는 그딸 자신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지난 2, 3년 동안에 지금 서울지검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조국 후보의 사례에서도 이제 여기저기서 고발이 들어가고 하면 네.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 검찰은 그것이 다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또 지금 상태에서는 좀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틀림없이 학사 관리와 관련해서 막 직권남용 사례도 또 나올 것입니다. 직권남용. 뭐 직권남용은 어디든 갖다 예, 붙이면 그렇죠. 박근혜 갖다 정부 당시 그랬으니까. 붙여집니다. 예. 예, 그런 점이 이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정하게 네. 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지켜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 정부도 이와 같은 권력형 비리, 권력 실세의 이런 비리, 그런 유형이 자신들의 어떤 그 진영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그런 잣대로 이 법의 어떤 원칙이 서야 국민들에게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분발을 강력히 우리가 촉구합니다. 예,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을 좀 냅시다. 문재인 정권이 뜻하지 않게 조국 때문에 무너지는데, 조국은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이 무너지면서 하나하나 이제 밀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쫙쫙쫙쫙쫙. 결국은 문재인 정권도요,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오히려 과거 정권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대가 떠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제 조만간 검찰의 칼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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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